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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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후! 그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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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바람이 또 다시 불고 있네요. 비도 조금씩 다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룰을 바꿨어요. 이제 핑크색 핸슬이 없어서 다이빙 포퍼를 사용합니다. 앞이 커비 된 모양이고요. 포퍼긴 포퍼인데 이게 빡빡 치는 게 아니라 거품 내면서 위에서 보면 거품 내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는 다이빙 포퍼입니다.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것도 분위기가 크다! 이것도 꽤 잘 먹어요. 잘 먹는 룰입니다. 자, 자, 커, 커, 커. 자, 슬슬슬슬 올라오십시오, 형님. 아, 컸는데, 아까 거보다도 컸던 것 같은데, 아깝다. 한 13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역시 핑크인가요? 지금 다들 핑크로 바꾸자마자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뭐, 핑크로 바꿔서 들어왔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분위기 좋습니다. 확실히 물이 적으니까 큰 애들이 많이 덤비네. 힘이 너무 세다. 분홍색이 반응이 좋긴 하다. 아씨. 이쪽으로 와, 뒤로 와. 조그만게 이렇게 힘이 좋아. 아, 누구야. 뒤에 사람 있어요. 방금 녀석도 이런 다이빙 포퍼에 먹었어요. 네. 핑크가 조금 핫하네요, 지금은. 계속 던져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괜찮은 사이즈가 딱 나와야 또 이게 멘트도 하고 그렇던데, 이렇게 기회가 없겠죠. 멀리서 먹었는데 크다. 커커커 너무 멀리서 먹었는데. 자, 수심 27m.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어우, 배가 앞쪽으로 가니까 지금 내가 글로 갈게. 배가 앞쪽으로 와서 랜딩이 좀 쉬웠긴 한데 지금 고기는 떴어 떴어 떴어. 오, 크다 크다 크다. 잠깐만요. 아, 들어왔다. 아이고. 네, 제가 뺄게요. 생각보다 크진 않았지. 배가 이렇게 가니까 랜딩이니까 배를 밀어주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랜딩이 되게 쉬웠어요. 멀리서 먹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어구야. 자, 미터 5 정도 되는 부실입니다. 잠깐이지만 아주 짧게 놀라워졌던 녀석이에요. 외쳐봅니다. 1회 콘택트 웨퍼스. 쨔. 어, 무겁다. 미터 5 되는 건가. 살짝만 재볼까? 미터? 나 미터? 미터 5네. 예. 정확하죠? 대략 미터 5 정도. 자, 이는 놔두겠습니다. 자. 큰가? 오, 큰가 봐. 잡아드려야겠는데? 아, 상어가 불었나 보다. 저기, 부실이 걸고 상어가 불었나 봐. 오, 왔다. 크다. 아니, 안 크다. 얼마나 빠르다. 궁금하다. 머리만 딱 잘라 나오는 거 아닐까? 큰가 보다, 진짜. 배를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 타서 이러네. 또, 콕. 자, 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네. 신발 보여. 콕. 오케이. 계속 가. 스치 하나 더. 스치 하나 더. 와, 진짜. 와, 커. 아니, 어떻게 됐는데, 지금? 아니, 이거 다 먹었어. 이거 다 망하게 되었어. 몸통인데, 몸통? 몸통 걸렸네. 아니야, 내가 이제 몸을 봤어. 아니야. 내가 이제. 지금. 안 돼. 실내 보여. 내가 이제 안 돼. 얼쑤. 됐어. 잡았어요? 네, 일단, 오, 이제. 아, 빼면 된다. 고기가 무겁네. 엄청 무거워. 고기 자체가 무거운데? 바비 캐치 되는데. 아우, 빵 좋다. 했다. 안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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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깨를 어디 줄게? 캡틴 베이. 이거 큰 걸 냈네. 캡틴 베이스. 예. 예스. 이렇게 쉬면 이렇게 쉬면 오우, 빵. 아, 힘이 많이 붙었어. 아이고. 배들이. 아이고. 나는 지금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 한번 두 번, 세 번이가, 네 번이가 후회하지. 저는 딱 물 죽어서 진짜, 아, 이제 입질 없다.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빵 불어주는 게 커서. 고마워요. 아이씨. 같은 사이즈 급 중에는 근데 빵이 좋아. 빵이 엄청 좋아. 이거 최고가 엄청나네. 신을 쓰는데 아유. 손 잠깐 놔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민물 선삭, 바다 루어, 재깅까지 조황 정보와 출처까지 단 한 번에 수원 낚시 왕국이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물 선삭, 바다 루어, 재깅 전문몰, 수원 낚시왕국, 100개 해외 원정 낚시용품도 역시 낚시왕국. 자,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쪽에 제주도부터 완도, 고흥, 뭐 부산 이쪽까지 다 태풍 영향권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주도에는 이제 저희 빵그레오가 가 있고 만재기 대학살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여기도 고기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사수도 쪽에 만세기가 확실히 많이 들어있긴 해요. 만세기 새끼들. 여기는 좀 뜨문뜨문한데 확실히 그쪽에 만세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저희 이제 중매 갔었죠. 중매도 상당히 고기 많이 들어있고 저기 어디야, 그 위에 절명도 상당히 고기가 많답니다. 올해 너무 풍요로운 바다예요. 그래서 물이 죽어서
지금 바람에 밀려서 엿등을 타고 쭉 탐색을 해 가고 있는데, 절명으로 옮길려다가 물이 아예 죽을 때까지 보고 가려고 지금 한 번 더 흘리고, 이번 흘리고 또 한 번 더 흘려 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의 이제 물이 간듯 말듯 0.4노트 이럴 때 진짜 큰 애들은 입질 하거든요. 딱 그럴 때. 그러니까 모든 그 밑에 애들이 딱 그 밑에 애들이 활동을 안 할 때, 그때 그 도지수성 많은 애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그때 한 번씩 이제 빵 먹어요.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릿수는 당연히 적습니다. 근데 마릿수 적다고 옮기면은 큰 게 잘, 큰 거를 잡을 기회가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애들 활동하지 않는 지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한 두 번 정도 더 흘려보겠습니다. 공장이 달라. 오, 크다. 진짜 크다.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먹었다, 먹을 수 있어. 가만히 있다, 가만. 내려서, 오케이. 오, 먹을 수 있겠다. 자, 거, 거, 거. 몇 미? 올라가, 올라가. 우와, 크다! 잠깐만, 좀 줄일게요. 라인 몇 톤? 10톤, 하루. 올라갈게. 나도 뭐 뒤에서 한번 알아봐야지. 오케이. 저거를 진영이 돌아주세요. 걸리겠다, 걸리겠어. 지금 걸릴 건 없는데 바닥이 낮아요. 죽었거든. 걸리겠어.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가. 끌어가,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위험한데? 잠깐, 제가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형님, 뒤로 가. 건너 가서 받아. 형님,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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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로드, 로드.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땡기고, 잡고, 땡기고. 천, 지그시, 지그시, 지그시. 나가겠습니다. 지그시. 잘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양세형! 양세형! 자, 먹을 수 있습니다! 땡기고, 땡기고! 감았다가, 쭉 올리고! 감았다가, 쭉 올리고! 잠깐, 라인 조심하시고! 자, 다 됐어요. 오케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자, 할 수 있습니다. 비싸.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케이, 라인 안 닿게.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라인 안 닿게, 오케이. 안 돼, 아, 잠깐만. 보인다, 보인다. 조금만 더. 라인 다, 라인 다, 라인 다. 저기, 겨드랑이 괜찮아, 겨드랑이 괜찮아. 오케이. 땡겨주세요, 쭉. 오케이, 됐어. 끌어, 땡겨, 땡겨. 올라온다, 올라온다. 땡겨, 땡겨. 아니, 아니, 그냥, 형님 힘들어도 안 돼, 힘들어도 저 깨야 돼. 안 돼, 안 돼, 껴. 견차, 오케이. 보인다. 더 쭉 뽑아요. 힘들어도 좀만 더 뽑아요. 같이. 오케이. 한 번 더 받고. 한 번 더 받고. 오, 크다. 오, 크다. 오케이. 됐다. 아, 다행이다. 됐어. 안 돼. 잠깐만.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응. 먹을 수 있어. 양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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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덕포,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 꼽으면 안 돼! 꼽으면 라인 쓸래, 안 돼! 꼽으면 안 돼. 아, 라인 쓰인다. 라인. 봐줘. 라인. 아니, 옆에 꽂지 말라니까. 잠깐. 잠깐만.
오케이, 제가 잡아드릴게요. 가만히. 오케이. 됐어. 본다. 아, 몸도, 와, 크다. 안 돼, 안 돼. 자, 한 번에 넣어야 돼, 한 번에. 한 번에 듭시다. 됐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우, 좋다, 좋다. 코, 코, 넣어. 아이고, 너무, 너무 있다, 너무 있다. 오케이, 됐어, 됐어.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빵 봐봐. 크다, 커. 우와. 우와, 좋다, 좋다. 나이스! 드디어 나왔네. 아, 캡틴 메이트! 핑크! 핑크! 아, 역시 핑크. 물이 죽으니까 나오네. 아, 나이스. 오케이, 진영이 형. 마이크 좀. 아니, 그래도 커요, 그래도. 등치가 큰데. 네, 일단 기쁩니다. 자, 어렵게 메달은 안 되지만, 자, 힘든 과정에서, 자, 캡틴 베이트 핑크로 잡았습니다. 아, 기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메달권에 진입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랜포스! 땡큐맨! 바워들이 엄청 달겨드는데, 저 부시리가 먹기 전에 이제 바워들이 달겨들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경우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백파가 이렇게 까지고 되게 어수선한데도 바워들이 정확히 달려와서 루어를 물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애들이, 애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 아,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아씨, 먹었어. 아, 빠졌다. 얘네들이, 단지 시각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날이 험해도 먹고자 하면은 분명 입에 딱 넣습니다. 근데, 안 먹고 미스바이트가 나는 날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행하겠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정확하게 그냥 빡빡 먹고 들어가거든요. 자, 게스트!
우와, 시달린다. 우와, 멋있다, 멋있다. 우와, 웬만이야. 멋있어. 우와. 야, 대단하네. 야, 또 풀어줄게요. 아, 일단, 뭐, 대단합니다. 로드. 아, 힘세 좋아. 지금 조류가 세서. 와, 이렇게 방어가 난리를 치네. 몸에 걸린 것 같아. 몸에 걸렸어. 와, 조그만 게 몸에 걸리니까 엄청나네. 야, 아까 양세형이 형 이거를 몸에 걸려서 힘든데. 이거 무시해. 아까 생일 형이니까 이거를 막 이 저항에 꺼내려고 해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무살라지겠다. 무살라지겠어. 어쩐지 무겁더라. 자,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유, 아쉽네요. 근데 사실 절대 나쁜 조항 아니에요. 한 130 가까이 되는 대부수리도 받고 뭐 미터 거 뭐 110 넘는 거 해서 오늘 4명이서 한 진짜 한 70마리 가까이 낚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1년에 몇 번 없는 대박 날인 거죠. 그럼에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사람 마음이란 게 되게 간사합니다. 어쩔 때는, 아, 방어 한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또 고기가 또 이렇게 잘 나오면은 또 아쉽다 이러니까. 오늘, 되게 좋았고요. 어제 오늘 선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심지어는 바늘을 빼고 낚시를 했어요. 바늘을 빼고. 그냥 따라오는 거 보려고 바늘을 빼고 낚시를 했어요. 사실 뭐 미터 전후 되는 방어들 올려서 선생님도 피곤하실까봐 그냥 그 느낌만 느끼고 싶어서 그럴 정도로 고기가 많았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행복한 하루 보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은 그래 봤어. 쨔.